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이색 풍조를 모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마련한 북콘서트. 예년 같으면 관중이 꽉 들어찼을 곳에 각종 방송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축제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분들도 시간만 맞추면 이 방송을 함께 할수 있는 것이고. 관중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행사를 관람합니다. 무관중 생중계가 코로나로 높아진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춥니다. 텅빈 교실, 아이들이 TV 화면에 하나둘 등장합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밤에 TV를 보지 않고 일찍 잔다고 하였고. 각종 온라인 기기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 몫을 대신합니다. 20년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온라인 기기가 꼭 필요한 학교 현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상담센터. 학생과 상담 교사가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상담센터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대폭 늘렸습니다.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데가 없던 학생들은 그나마 숨쉴 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마땅히 풀 데가 없었는데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음이 안정도 찾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껴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대면 비접촉 시대. 정보통신 기술을 징검다리 삼아 새롭게 개척해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